이걸로 해 걸래? 잘 모르겠는데. 민비선님이랑 세바스찬님. 난 그래도 정했어. 이런 건 빨리 정하는 거. 아, 그치. 이거 너무 고민하면 오히려 맞아, 상처가 맞아. 되니까. 맞아, 맞아. 나는, 오케이. 하나, 둘, 셋. 민비선님. 어, 왜? 사실 민비선님보다는 우리가 세바스찬님하고 만난 일이 더 많았잖아. 어, 그렇긴 하지. 난 좀 더 친근한 사람을 골랐어. 와, 나는 민비선님이 뭔가 멋있는 것 같아. 늘 이렇게 막 일할 때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이렇게 착착착착 하시잖아. 맞아, 우리 학교의 맞아. 전반적인 일을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커다란 학교에 있는 일을 이렇게 착착착착 하시는 게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뭔가 저런 꼼꼼함은 나라가 닮고 싶기도 해. 그래서 민비선님을 골랐지. 민비선님은 성함이 뭘까? 성함이 민이야. 성함이 민이야? 응. 성 아니고? 응. 그러면 아, 민, 민이 이름인 거야? 성도 민이고 이름도 민이냐는 거지? 어. 내가 알기로는 민민님이야? 그럴걸? 아, 진짜? 응. 민민님이야? 응. 아, 너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민민님 이름 귀엽다. 민민님. 자, 다음 질문으로. 아? 아 여기까지? 어, 아, 참 원래 자리로 우리 돌아가서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하자. 야! 어, 돌아왔다. 와! 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송이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 아, 맞아. 나 시작하기 전에 그거 봤는데. 뭐? 그 응원봉 만들어주신다는 분. 아, 나한테 색깔하고. 아, 맞아.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에요. 역시. 역시. 그리고 좋아하는 모양? 모양은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아, 되게. 아, 그렇구나. 아니, 뭔가 너무 잘 어울려, 동그라미. 아, 나는 뭔가 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 사실. 응? 뭔가 너 하면, 나는 헤라 하면 나비가 생각이 나거든. 뭔가? 뭔가 이렇게 우아하고 예쁜 나비가 생각이 나고, 나는 송이는 약간 해바라기. 해바라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멤버들을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그렇게 있어. 시야는 폭포.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흩날릴 때 폭포 같아. 폭포. 그래서 폭포. 그런 느낌. 나비, 해바라기, 폭포. 너무 그게 없는 것 같아. 뭐가? 동질감 같은. 폭포 주변에 해바라기가 있고 나비가 있어. 그런 느낌인 거지. 한 폭의 그림. 한 폭의 그림. 동양화 같은. 아, 그런가 봐. 그런 거 같네. 대충. 뭐, 네. 그렇지? 아, 송이님 이름이 송이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윤영 프린세스님이 질문을 해주셨어. 내 이름은 성까지 해서 양송인데 그래서야. 짠! 버섯을 좋아하시나요? 아, 아니요. 아, 안 좋아해? 응. 너가 양송인데? 응. 양송이 안 좋아해? 응. 양송이 안 먹어? 응. 고깃집 가서 이거 송이 이것도 안 먹어? 응. 맛있는데? 부모님은 좋아하셔. 너는 안 먹어? 응. 이름이랑 안 맞잖아. 어쩔 수 없어. 약간 니 값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 니 값이라는 게 있잖아. 동족이라니요. 너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너 너무 귀여워서 자꾸 웃음이 나나 봐. 양송이 스프는? 스프는 양송이를 걷어내면 먹어. 갈아서 넣으면? 그거는 먹을 수 있어. 아, 눈에 안 보이면 먹어?
사실 눈에 안 보여도 냄새가 나잖아. 양송이 냄새. 응. 그런 게 있냐? 잘게 자르면 괜찮아. 아 그렇구나. 되게 양송이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견이야. 아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그렇게 지으신 건가 라고 하셨는데 응. 그런 것 같아. 버섯을 좋아하셔서 다행이다. 뭔가 송이라는 이름은 귀여우니까. 응 맞아. 양표고 이런 것보다는 좀 그렇잖아? 양 노루궁뎅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누가 그런 이름을 지어. 나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궁뎅아 이렇게. 먹는데 도전을 해보는 건 어때? 괜찮아. 구워먹는 거 괜찮아. 송이를 이렇게 쥐익 구워서 다른 얘기하자. 알았어. 그러면 송이 쥐익 구워서 물 맛있는데 물 버섯물. 버섯물 네.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버섯물. 근데 버섯물 좀 맛있는 거 같아. 버섯 느낌 나 약간. 응. 그럼 버섯을 먹으면 되잖아. 그것도 먹지. 물 먹고 버섯도 막 먹어요. 다 결국에는 이렇게 물 먹고 아 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너 머리에 달고 있는 거 근데 진짜 양송이 같긴 하다 되게 이렇게. 이거? 응. 이거 완전 폭신폭신한 그런 건데. 근데 약간 생긴 건 송이 느낌이야. 약간 동그라미. 좋아하는 모양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웃기지? 동그라미 웃기지? 내가 왜 웃었는지 알겠지? 응. 동그라미라는 말이 웃기다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되게 동그라미. 웃기잖아. 사람들이 내가 이상한 줄 알아. 나 혼자 웃는다고. 근데 진짜 웃기단 말이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양아치라고요? 양아치? 양아치 뭐야? 근데 아치는 좀 귀엽다. 아치. 맞아, 맞아. 아치. 아치. 강아치 이름 같아. 아! 게스트 원처럼 상처한 노래. 송이 웃기기를 등록하셨습니다. 킬 내서님께서. 와! 송이 웃기기. 지금부터 너는 웃으면 안 되고 나는 웃기는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해볼게. 알았어. 자, 응. 난 준비. 응. 응? 대기 중인 건가? 지금 시작된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응.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응. 어떻게 웃기지? 이미 약간 동그라미. 난 이미 한 번 웃은 건 안 웃어. 동그라미. 아 뭐 있지? 양 뭐 없나? 양 얘 약간 양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양 뭐 있지? 양 뭐 있지? 약간 웃긴 거 얘 뭔가 터뜨리고 싶은데? 나 뭘 해도 안 웃을 것 같아. 양 공아지. 아니 내가 웃기지? 내가 웃으면 의미가 없잖아. 가래가 많이 껴? 아, 웃은 것 같아. 양배 하고 이제 이차 코트리님 이처럼 소리 감사합니다. 뀨! 냥! 가래가 많이 끼네. 나라야. 아까 너 내 잠깐 이미지. 사라지더니 뭐하고 온 거야? 내 이미지. 우리 양. 성공했어요. 예! 성공했어요. 양갱. 그렇게 나 양갱 좋아하는데. 아 그래? 무슨 양갱 좋아해? 그냥 양갱은 다 좋아. 아 진짜? 아. 와! 완료! 아, 완료! 예! 퀸 의사님 감사합니다! 와! 송이가 애송이 버섯. 애송이 버섯, 채송이 버섯. 와 멋있다. 멋있어 뭔가. 너 방금 시간 봤지? 아니야 핸드폰이 혼자 켜졌다 꺼졌어. 시간 안 봤어. 왜 물어봤어? 궁금해? 몇 시인지? 여기 아니, 보면 여기 되는데? 보여.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아 나 너랑 방송 계속 했으면 좋겠다. 안 돼 퇴근해야지. 아 그렇지. 아 맞아. 근데 시간 진짜 딱 59분이나 됐네. 오늘 일단 날방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 날방 나오니까 어땠어? 진짜 시간이 빨리 갔고 진짜로 빨리 갔고
영화관 가는 거 말고는 집 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방송하러 나오니까 너무 설레고 재밌었고 약간 나라 녹아하는 방송에 내가 게스트로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맞아. 아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나는 오랜만이잖아. 그래서 뭔가 예전 생각도 나면서 되게 재밌었어. 맞아. 진짜 방송하는 거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었을 텐데 그래도 너무 재밌게 오늘 빵빵 터뜨려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동그라미부터 너무 재밌었어. 앞으로도 사실 이제 날방에 여러 게스트가 또 나오고 진짜 상상도 못할 게스트들도 많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날방 많이 많이 봐줘. 알겠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 그 전에 우리 호명하고 마치도록 할게. 이영시온 이영님 약간 표정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다. 이영시온 이영님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이영시온 이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님 감사합니다. 아짱맨님 감사합니다. 어머멍님 감사합니다. 윈터1523님 감사합니다. 유턴금지님 감사합니다. 윤영프린세스님 감사합니다. 곽찬규님 감사합니다. 조란코님 감사합니다. 코트니님 감사합니다. 킹과 제너럴 충무공 마젤스틸학교님 감사합니다. 황성대님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까지 천둥이 이제 치면서 방송이 마무리가 됐네. 일론 머스크도 나왔나요? 안 나오시겠죠? 아마 일론 머스크님은 여기 왜? 바쁘시니까. 맞죠. 한가하면 나오실 수도 있는데 바쁘시니까. 더 구세어라 빠세님 오자마자 끝났냐? 하지만 감사합니다. 스마일님 바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뿅 하고 사랑 줄게. 하나, 둘,